신민아 씨의 송축이십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주황색 안경들을 쓰고 계신 게 너무 귀여우신 것 같고요. 네. 예. 3D로 게임도 할 수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아, 송축 씨가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LG 시네마 이 3D 안경 하나로 다양한 컨텐츠들을 3D로 즐길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우리 송중기 씨는 게임 즐겨 하시나요? 게임 잘은 못하고요. 네네. 네, 자주 하려고는 하는데 잘을 못해요. 이제부터는 우리 LG 시네마 3D 통해서 네, 게임을 한번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나 씨는 게임 즐겨 하십니까? 저도 네. 게임은 잘 못하는데 네네. 잘해요. 영화 같은 경우는 3D로 극장 가서 보시는 편이죠. 하지만 우리 신민아 씨를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우리 LG X노트 시네마 3D입니다. 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요, 여러분들 3D로 이제 극장에 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고요. 또한 우리 X노트 우리 시네마 3D는요, 일반 영화도 3D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두 분 자세히는 그녀 보내실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 또 오셨으니까 X노트 시네마 씨, 시민아 씨가 침대 사인을 해서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을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시죠? 네, 바로 이 노트입니다. 이 노트북을. 자, 먼저 이 두 분께 사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노트북 위에 사인을 부탁드릴게요. 이 위에다가. 네, 위에다 좀 내고요. 송중기 씨, 시민아 씨 사인을 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제가 불러드릴 게 적으세요. 송중기, 시민아 이렇게 진출드리겠습니다. 자, 신민아 씨가 또 사인을 하셨고요. 송중기 씨도 이제 사인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응원권함에 많이 응원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연락처 전화번호 적어놓으셨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추첨을 통해서요.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두 분께 드리는데요. 일단, 신민아 씨부터 추첨을 해서 제가 그분께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전화를 받으신 분이 지금 집에 있어요. 그럼 이게 취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셔야만 선물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을 전화를 해서 만약에 아무도 전화를 받지 못한다거나 다른 곳에 계시다. 그러면 신민아 씨가 이 사인한 노트북을 제게 됩니다. 아, 송중기 씨도 마찬가지죠. 총 세 번의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전화기 받고 계시면 신민아 씨도 한 번 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입니다. 끝자리가 201이네요. 201이 제가 전화를 201이 012 네, 제가 한번 이번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201이 뒷번호 쓰신 분 계십니까?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자,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보세요?